7년 전 나라를 잃었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당당히 일어나 앞장선 열사들. 일제 총칼에 맞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독립을 향한 투철한 의지와 열망으로 이루어낸 광복.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자랑스러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가 잿더미가 되던 때,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투복 대신 교복을 입은 채 학도병으로, 여성의용군과 지게부대로, 군번 없는 무명용사와 유엔 참전우용사, 남녀 불문하고 모두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1127일간 이어진 고통의 나날들을 견뎌온 우리는 끝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전쟁의 폐허만이 남은 대한민국.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며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수호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녕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남겨준 유산. 예로부터 망종의 국가를 지킨 영웅들을 기리던 전통 그대로 1956년부터 시작된 현충일을 통해 더욱 새기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럽고 정의롭도록 만들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당신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 조국의 운명을 걸었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보훈으로 함께합니다.